3차원 모호 서클에서는 시그마 1, 시그마 2, 시그마 3가 있다라고 하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, 시그마 2와 시그마 3,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마 1과 시그마 3에 의해서 구성된 원으로 둘러싸인 이 음영 지역에서만 3차원의 일반적인 응력 성분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정말로 그럴까요?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서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스트레스, 즉 기존 좌표계에 있는 스트레스 텐서를 새로운 좌표계에서의 스트레스 텐서로 변환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입니다. 즉 로테이션 매트릭스 N 곱하기 스트레스 텐서, 그 다음에 로테이션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되는데요. 이 식을 이용해서 출발점은 시그마 1, 시그마 2, 시그마 3라는 주응력 성분을 출발점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